축구 관련 중에 첫 번째 화천기가 움직임이 나왔어요. 많이 올라갔죠? 화천기계. 화천기계, 화천기공. 얘가 둘다다 대선 종목이죠. 그중에서 이제 화천기계가 파워를 있게 올라갔는데, 어저께 갭상승 했다가 음봉으로 뺐어요. 빼고서 지금 들어 올렸는데. 자, 앞에서 한번 매집을 하고, 지금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바닥이 3,500원 정도 되죠? 3,3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요 자리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화천기계는, 많이 올렸다가 전날, 금요일 날 많이 올렸다 빼고 오늘 상가를 놨는데, 일단은 제가 원하는 자리는 한 3,400원이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거 포기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올라간 종목은 추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거 멀리 두시고요. 화천기계는 내일 갭을 띄우고 마이너스로 또 빠질 수도 있고, 갭 띄고 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올라간 거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화천기계는 많이 올라가서 일단은 관심만 두되 추천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 들어요. 화천기계는 뺍니다. 자, 삼보 산업. 자, 삼보산업도 지금 950원에서 지금 올라갔죠.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관심을 두지,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올라간 거 따라하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매집 구간인데 매집은 많이 못했어요. 밑에 보면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얘도 좀 다시 내려오거든 관심을 둘게요. 재무구조 한번 삼보산업 한번 볼게요. 자산 대비 현재 프리미엄이 100% 붙어 있고요. 490억짜리 회사고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은 다 흑자인데 당기순이익이 110억 적자를 냈네요. 자, 그래서 재무도 그냥 그래서 삼보산업은 뺀다. 통과. 자, 신성홀딩스가 오늘 조금 움직였죠. 자, 3일선 올라탔는데, 신성홀딩스, 지금 앞에서 소금 테마로 해서 한번 올려먹고 도망간 주식인데, 다시 얘가 매집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V자로 치긴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올리려면 여기서 매집 부분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한참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뭐 길게는 1년, 2년, 한참 뒤에 보자고요. 뒤에 쳐다보자. 피카소님 어서 오세요. 시간이 걸려요, 저거는. 자, 한성기업, 수산기업이죠. 한성기업. 자, 수산물 관련 회사로 후쿠시마 테마도 붙어있던 종목인데, 이 친구는 재무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약간의 프리미엄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재무는 안정성이 있어요. 적자, 흑자, 적자인데 이 정도면 뭐 상폐될 여력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단점이 높은 게좀 단점이고요. 유보율은 뭐90% 있으니까 한 250억 정도 있네요. 자, 자산 대비 약, 그래도, 프리미엄 안 붙어 있어서 다행이네. 46% 저평가. 근데 부채가 조금 많은 게, 좀 걱정인데, 한성기업,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맛살. 개맛살 하면 한성으로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한성기업, 앞에서 과거에 2020년도에 많이 올렸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이제 매집을 해요.
언제부터? 작년 10월 달부터 조금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여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한성기업은 일단은 추천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심을 두자고요. 그래서 별표를 쳐놓을게요. 근데 이게 추천이 나갈지 뭐가 나갈지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자, 한성기업이 문자로 추천을 나갈지 안 나갈지는 문자를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관심 종목에다가 여러분들 놓고 싶으면 놓아요. 한성기업은요. 대형 포장. 자, 얘가 다음 달에 지금 이슈거리가 있죠. 대형 포장은. 대형 포장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플라스틱하고 일회용 봉투가 이제 사라지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비닐봉투를 못 쓰게 돼 있죠. 자, 대형 포장도 이제 주식을 모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본격적인 상승으로 보이진 않아요. 일단 모기 위해서 들어올리긴 들어올릴 건데 자산 대비 31% 저평가고요. 1281억짜리 회사고 회사는 흑자입니다. 부채 비율은 41%, 유보율은 252%, 시총은 1200억짜리 조금 무거워요. 테마루는 몇백억짜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현재 자리에서 앞에서 많이 올렸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죠. 빠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매집을 지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지금 매집은 한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 올리는 거는 이제 내가 나 매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다. 그래서 파워력은 많지는 않다. 근데 이걸 매집으로 본다? 이걸 좀 매집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집으로 보는 게 정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01원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는 올리긴 올리는데 세게 올릴지 느리게 올릴지는 내가 여러분들 약하게 올릴지 세게 올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대형 포장 관심 종목에 넣는다 안 넣는다? 관심 종목으로 넣는다. 자, 관심 종목으로 넣으세요. 재무도 좋고 다 좋죠? 자, 관심 종목으로 노노테 추천은 이걸 할지 안 할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지 알고 계시고요. 이름 바꾸면서 안티 들어오기도 힘들겠다 니네들. 열심히 해. 그것도 네 일이다, 일. 열심히 해, 열심히. 그러거나 말거나 니네들 관심 없다. 열심히들 해요. 자, 대형 포장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놓으세요. 근데 추천은, 어떤 걸 할지 몰라요. 추천은 세게 갈 수 있는 걸 추천하겠죠? 서요. 서현이, 서현 2화가 있고, 서현 탑메탈이 있고, 그래서, 서현 2화는 볼 거 없고, 서현 탑메탈도 관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서현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자, 서현은 지금 주식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재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보자고요. 자산 대비 약 68% 저평가고요. 1,742억짜리고요. 재무는 짱짱하죠. 1분기, 2분기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나왔어요. 시총은 1,742억짜리 회사인데 당기순이익이 1,000억, 2분기에 합쳐서 1,000억 나온다. 어마어마하게 좋죠, 회사는. 재무는 볼 것도 없고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인데, 그렇다고 얘가 더 내려왔다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아, 있어요, 여러분들.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고 일단 관심 종목에 둔다 둔다 서현 관심 종목으로 눕니다. 내려왔다가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다 두세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갈 수 있어요. 이만큼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키스트. 자,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자, 이 친구도 SM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여기서 모으다가 버렸어요, 그죠? 주식을 모으다가 뚝 떨어뜨리고 버리고 다시 재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키스트 한번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자산 대비 약 131% 붙어 있고요. 시총은 1,360억짜리 회사고 실적이 별로죠. 자, 콘텐츠 테마, 중국 테마도 갖고 있고 대선 테마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재무가 일단은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익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또 일단은 붙어 있으니까 조금 그게 단점이죠. 자, 차트는 이뻐요. 차트는 좋다 안 좋다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인데 알바 너 이제 밤에도 일하니? 차트는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매집을 여기서 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제끼자고요. 131% 붙어 있으니까 통과하자고요. 키스트. 자, 화천기공. 화천기계, 화천기공 같은 계열사죠. 화천기공. 화천기공. 자, 오늘 윗꼬리를 달았죠.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자, 화천기공보다는 화천기계를 관심있게 한번 나중에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뺐어요, 오늘. 앞에서 매집을 좀 했거든요. 매집을 했는데, 매집을 좀 이쁘게 한 편이에요. 재무 분석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미엄은, 뭐, 당연히 없죠. 78% 저평가고요. 751억짜리 회사인데 흑자죠. 작년에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부동산을 팔았는지 잘 나왔네요. 올해도
지금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죠. 다른 부분에서 뭐 로열티가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게 많이 있네요. 부채 비율은 30% 이번에도 꽤 높고 좋네요. 근데 관심용보로 넣고요. 포트에 넣고요. 일단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추천주로 오늘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포트에만 여러분들 관심주로 넣어놓으세요. 자, 한창. 자, 한창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빠졌어요. 이 친구가. 자, 프리미엄은 약 16% 붙어 있고요. 시총은 297억짜리 회사고, 적자. 적자 회사에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통과하자고요. 통과. 토탈 소프트. 기계공업이요? 서암기계공업도 계열사면 꼈겠죠? 서강기계공업. 차트를 볼게요. 자, 토탈소프트 앞에서 많이 올라갔는데, 볼게요. 자, 많이 해먹고 도망간 주식인데, 약몇년 동안 내려왔어요? 1년, 2년, 3년 차 지금 내려왔죠? 1년, 2년, 3년. 그죠? 해먹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매집을 하는 거냐? 재무구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토탈소프트. 자, 프리미엄은 아직도 89% 붙어 있고요. 356억짜리 회사고요. 회사는, 좋아요. 재무는 양호해요. 항만 물류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내가 이걸 2014년도인가 3년도에 이 종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동화 시스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죠. 2014년도. 이때, 갖고 있었던 종목에서 요거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토탈소프트. 일단은 주가가 가벼워서 움직이기는 좋아요. 자, 프리미엄은 89% 붙었는데 시총이 워낙 300억짜리라서 프리미엄이 빠진다면 이거 200억짜리도 안 돼요. 200억짜리 회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200억까지 내린다? 200억대까지 내려? 내릴 수 있을, 200억까지는 아니래도 3,500원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네요.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이거는 기다린다. 자, 관심 종목을 일단 넣어놓으세요. 일단 시총이 작은 애들은 올리기가 좋아요. 그래서 테마 종목들 중에서는 재무구조가 튼튼하되 시총이 작은 애들이 상승 여력이 크다라고 여러분 머리에다 둬요. 상승 여력인 대선이 시총이 작은 애들은 10배 이런 게 쉽게 가요. 1000% 나오기가 쉽다 안 쉽다 쉬워요. 그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얜 내려오면은 타이밍인데 일단 관심 종목에 놓으세요. 도탈소프트. 자, 이지바이오. 곡물 관련주죠. 이지바이오. 우크라이나 테마도 갖고 있고, 지금 대선 테마를, 조국 테마를 가졌네요. 이지바이오 굉장히 재무 구조가 튼튼한 회사예요. 곡물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우수한 회사다. 근데 현재로서는 프리미엄이 130% 붙어 있고요. 시총은 1,152억짜리인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예요. 100억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1,000억짜리 회사인데, 자, 부채비율은 171%, 유보율은 1,400%. 회사에 돈이 한 5,600억 정도 있고요. 이지바이오 계열사가 많이 있죠. 많이 커도 얘 자회사고, 이지바이오 홀딩스도 있고.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곡물 관련주들이 이제 프리미엄이 붙으면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적이 좋아도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얘가 10배를 예를 들어서 가려면은 프리미엄이 지금 2배 붙은 데서 20배가 붙잖아요. 20배가 붙을 수 있냐? 얘는 힘들어요. 프리미엄을 대선 종목에서 프리미엄을 20배씩이나 붙으면서 대선 종목이 간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주 프리미엄을 좀더 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려오면은 관심을 두자고요. 자, 얘도 포트에는 두대, 관심은 두대. 일단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좀 프리미엄 좀 빠지거든. 그때 한번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생각이에요.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네, 어떤 게 추천 나갈지 나도 여기서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갈 거니까 바로 방송 끝나고 나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료 추천 종목을 받으시려면은 가입을 하세요. SG세계물산. 이 회사는 자산이 많은 회사예요.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고 재개발 테마도 갖고 있죠. SG세계물산. 자, 과거에 내가 추천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그때 빠져나왔죠. 그리고 작년에인가?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 테마로 그때 한번 내가 얘기해서 요만큼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추천했나? 여기서 추천했나? 추천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매도를 안 드리면은 너무 많이 나갔고 매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든지 올라가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5% 이상 올라가면 팔아요. 추천주가 많아서 다 일일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감안하시고요. 자, SG세계물산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4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자, 310원이 최저가죠. 자, 여기서 들어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죠. 자, SG세계물산 300원에서 약 9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매집을 좀 느낌이 들어요. 자산 대비 약63% 저평가고요. 섬유회사예요. 시총은 905억짜리 회사고요. SG 고려 외 1인이 50% 갖고 있어요, 지분을요. 자, 작년에 흑자 돌아왔고 2021년도에는 부동산을 처리했는지 당기순이익이 470억이 들어왔네요. 작년, 재작년, 올해 다 흑자네요.
부채 비율은 2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은 자본금이 1,012억에 143%면은 회사에 한 1,400억 정도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산도 2,985억으로 나와 있는데 더 높을 수가 있다. 얘네는 부동산 가격을 아직 책정이 다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네 자산은 2,900이 훨씬 넘을 가능성도 꽤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도 포토에 관심주로 가져야 된다, 안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가져야 돼요. 그리고 대선주로도 있지만 항상 정치 공약에 주택 건설을 항상 들어가면서 그린벨트 얘기가 항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얘도 관심을 둬야 된다, 안 둬야 된다? 둬야 된다는 거꼭 머리에다 두시고요.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둔다, 안 둔다? 둔다. 관심 종목으로 주세요. 요새 후쿠 이렇게 며칠 빠졌죠? 갖고 계신 분들 겁 무지하게 날 거야. 겁난다, 안 난다? 겁나지. 자, SG세계물산 설명드렸고요. 국영 GNM, 말씀드릴게요. 자, 1,000원대에서 1,750원까지 한번 올라갔죠. 자,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금요일 날 갭상승했다가 음봉으로 빼고 살짝 올렸는데 이런 자리도 나쁜 자리는 평상시 전문가들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은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자, 1,198원이니까 1,200원 잡고 약 570원 올라갔죠? 570원 올라갔으면은 약45%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앞에서 주식은 매집을 했고요. 물량은 많이 매집했다? 아직은 물량 많이 매집 못했어요. 재무구조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 대비 1대1 건축 자재 524억짜리 회사고요. 작년에 흑자 냈고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 합쳐서는 흑자.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테마성 종목이지 뭐 다른 회사가 성장성으로 올리는 주식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41%, 유보율은 183%. 회사에 돈이 약 300억 정도 있고요.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갑자기 대주주가 횡령을 했거나 이러면 제가 어떻게 뭐 회계를 조작을 했거나 이거는 뭐 회계 조작은 별로 안 나오는데 요새는 아예 거진 없다고 봐야지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런 변수가 나오면은 저도 어떨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영 GNM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 가진다면은 주식을 모으기에 올렸다가 뺐다고 보고 내려오면은 관심을 두자고요. 자, 내려오면 관심을 둔다. 야, 포트에 넣어놓고요. 프리미엄은 안 붙었으니까 내려오면 관심 둔다. 자, 하이로코리아. 자, 제가 말한 것 중에 조국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빠진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체크해 드릴게요. 체크할게요. 자, 하이로코리아. 많이 올라갔죠? 올라간 거 쳐다보지 맙시다. 통과. 자, 골드앤에스.
포엑스 종목이죠. 어. 코스닥이 아닌. 그 코스닥 종목은 아닐 것 같은데. 자, 봅시다.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자고요. 어, 코스닥이네요. 어. 자, 프레미엄은 이 172% 붙어 있고요. 어, 교육주 398억짜리 회사고요. 에, SJW가 어, 대주주로 있고요. 어, 지분은 50% 갖고 있네요. 어, 토익, 토플, 어, 영어 수험, 교육 서비스, 뭐, 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어,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회사는 흑자, 적자, 흑자, 적자. 어, 어, 매출이 없네요. 어, 근데 회사에 돈이 없어요. 어, 돈이 없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뺄 수도 있다 없다? 뺄 수도 있어요. 일단 회사가 적, 어, 돈이 유보율이 없어서 통과시킵시다. 자, 이런 애들이 시총이 작골해서 이렇게 눌렀다가 퉁 치울 수는 있지만 어, 중요한 건 프리미엄이 172% 붙어 있으니까 통과. 통과하자고요. 자, 서현탄 메탈. 어, 서현탄 메탈도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서현, 서현 메, 이와 서현탄 메탈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앞에서 2020년도에 10배 이상 올렸죠? 1200원에서 어, 14,000원까지 들어 올렸는데, 자, 이걸 매집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아, 100%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한번 뺐다가 더 옆으로 더 길 수도 있어요. 어, 어, 재무구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산 대비 약 37% 저평가고요. 480억짜리 회사고 어, 회사는 흑자. 어, 재무는 좋습니다. 어. 자, 포토에 에, 여기서 어, 매집을 했다고 어,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모으려고 하는 느낌은 드니까요. 100%라면 100%는 아니에요. 느낌은 드니까 포토에 관심을 둔다 둔다. 저평가에 저평가니까 한번 포토에 관심을 더 봅시다.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 서현탄 메탈을 두자고요. 자,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 이걸 모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재물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최저가가 2045원이 2020년도였었는데 여기서 일단은 5배를 올렸어요. 500% 올렸다가 지금 내려오는 주식인데 서암기계공업 어, 재무구조 한번 들어서 볼게요. 프리미엄은 1:1이고요. 어, 636억짜리 회사고 어, 실적은 뭐 어, 그냥 뭐 흑자는 계속 내는데 이익률은 어, 굉장히 뭐 저조한 편이죠. 어, 10억, 어, 작년에 22억, 어, 올해도 올해는 좀 얘도 올해는 한 20~30억 어, 올해는 될 것 같고 부채 비율, 유보율, 어, 재무는 좋아요. 근데 거리는 어, 시원치 않아요. 어, 그래서 이 친구도 관심을 두는데 에, 관심은 두는데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관심을 두자고요. 두는데. 어, 매집은 아직 완벽하게 안 됐어요. 안 돼서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어, 갖고 있대. 어, 이 종목을 오늘 추천을 문자로 드린다 안 드린다 그거는 여기서는 말을 못합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